우리나라 유일의 국제공항인 김포비행장에 현대식 종합청사가 건설되었습니다. 새로운 청사는 작년 2월에 착공해서 부흥비 3억 원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국제공항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. 2월 17일에 거행된 개관식에는 이 대통령과 가를 비롯한 내외 귀빈이 다수 참석했는데 대통령과 각에서는 새 청사의 임무 전무를 돌아보시고 집 짓는 데에 쓴 여러 사람을 치하해 주셨습니다. 우리나라 하늘의 관문인 김포공항이 단장된 것은 보다 많은 외국 관광객이 이 땅을 찾아오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합니다.